네, 안녕하세요. 수호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5월 14일이고요. 이제 막 장이 끝났습니다. 3시 35분이고요. 오늘 살펴볼 종목 오랜만에 알테오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흐름, 오늘 시장의 흐름하고 또 다른 바이오 종목하고 차이점, 또 현재 이거 가지고 계신 주주님들, 평단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이거 얼마에 매도해야 될지, 키트로 다 좋은 거 알겠는데 매도가 언제까지 홀딩해야 될지 이런 거 궁금하실 거예요. 맞죠? 이런 해답을 제시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 신규 접근하실 분들, 얼마에, 언제, 타점 잡으면 좋을지 안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봐주시고. 자, 그러면 오늘 흐름 볼게요. 어제 사실 좀 불안했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6%까지 빠지면서 거래대금 2천억 터졌는데 상당히 불안한 흐름이었죠, 요날. 그래서, 아직 호재가 남아있는데, 이제 키트로다 SC, 재료 아직 살아있고, 또 오늘은 다행히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어제 사실 좀 불안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빠지나 걱정하셨을 텐데 오늘 다행히 반등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실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의 주도를 이끌었던 건 HLB였습니다. HLB 오늘이 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오늘 완전히 지지선을 이탈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었는데 지지선을 이탈하고 21선 이하로 완전히 꺾였죠. 특히 장 막판에 분봉을 볼게요. 이렇게 밀렸는데 사실 이때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알테오젠 종목인데 왜 자꾸 HLB 얘기하냐 보실 수 있는데, 같은 섹터라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승할 때도 비슷한 시기에 상승을 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시 넘어서부터 갑자기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아 혹시 여기서 알테오젠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염려를 가지고 걱정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다행히 그렇지 않았다는 걸 보여줬고요. 상당히 이게 고무적인 내용입니다. 오히려 알테오젠은 올랐죠. 이렇게 오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이제 재료 소멸의 타이밍이 언제인 것이냐가 중요할 텐데, HLB는 FDA 승인이 언제죠? FDA 승인이 5월 16일까지다. 근데 오늘은 5월 14일이고 내일은 5월 15일은 부처님 오신 날로 빨간 날입니다. 그렇죠? 휴무일이기 때문에, 자, FDA 승인이 나오면 재료 소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가 상승이 나오면 매도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네. 그리고 빨간 날까지 왔네. 그러면 16일 모레 장 시작할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런 재료 소멸 회피 물량이 나온 걸로 보이고요. 다행히 알테오젠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올랐다. 그럼 오늘은 상승의 주체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매수를 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 매수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고요. 프로그램이 판다고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만. 한번 볼까요? 현재가. 여기 보시면, 자, 프로그램이 제법 많이 샀습니다. 22만 주예요. 이게 양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오늘 하루에만 22만 주. 이거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네, 바로 옆에 써져 있죠? 한 388억, 390억 정도 샀다. 누가? 프로그램이. 그리고 외국인들도 계속 최근에 사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HLB와 알테오젠은 다른 노선을 걷게 되는 겁니다. HLB는 재료 소멸이 임박했고, 물론 승인이 나고서 슈팅이 나올 수도 있지만, 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식이 100%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통계에 의거해서 확률 높은 베팅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료 소멸 가능성이 높냐 그렇지 않냐는, 당연히 선반영을 4배까지 주가가 상승함으로써 4배 상승하면서 선반영을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되겠죠. 하지만 알테오젠은 아직 멀었다. 알테오젠의 재료 소멸은 언제일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일 텐데, 자,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되게 좋은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수 적기. 이런 횡보하는 구간에 매수해서 만약에 이탈을 하면, 저점을 이탈하면 짧게 손절하면은 마이너스 5% 정도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고 전고점 트라이를 하면은 여기서 20% 30% 오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유리한 구간을 반복하면서 매수 베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알테오젠은 재료 소멸이 언제일까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원래는 24년 9월이죠. 24년 9월인데 이거를 상반기로, 상반기면 언제까지죠? 6월이네요, 6월까지 앞당기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5월 14일이니까 6월이면 적어도 1개월간, 1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이 정도 재료가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HLB랑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애초에 9월이었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앞당기면 재료가 더 빠르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호재가 있죠. MSCI 편입. MSCI 편입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지금 이제 후보가 세 가지인데, HD 현대 일렉트릭하고, 현대 일렉하고, 또 엔캠, 그리고 알테오젠, 이렇게 세 개인데요. 이 편입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당연히 기관의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특히, 패시브 자금은
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액티브 자금하고 좀 달라서 매수를 해야겠다 싶으면 그냥 바구니로 담아버리죠. 일정 비율에 맞춰서 무조건 매수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MSCI 편입을 추종하는 그런 기관들이 그냥 무조건 무지성으로 담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그 기대감이 오늘 좀 반등이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호재 남아있는데 사실 며칠 남진 않았어요. 이게 발표가 5월 15일이죠. 6월에 편입되는데 발표가 5월 15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시간으로 16일이죠. 그러니까 며칠 남지 않았지만 어쨌든 MSCI 편입이 되면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공매도에 타겟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관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는 건 호재가 맞습니다. 분명히 호재가 맞고 만약에 이 호재 하나만 가지고 주가가 올랐다면 재료 소멸이겠지만 MSCI 하나만 가지고 상승이 나왔다면 재료 소멸이지만 알테오젠은 그러지 않았다. 키트루다 SC 요게 이제 9월에서 상반기로 앞당겨졌다. 이 재료가 이제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시브 자금이 계속 들어온다면 주가가 크게 밀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급락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봐야 된다. 이게 결론이 됩니다. 그리고 키트루다 SC는 임상 성공 확률이 상당히 높죠? 성공 확률이 왜 높은가요? 기존에 원래 있던 키트루다를 정맥 주사를 연구용으로 바꿔서 그러니까 완전 신약을 처음부터 1부터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개량한 거기 때문에 개량한 거기 때문에 성공률이 훨씬 높고 또 그거를 반증하는 게 처음에 비공개로 되어 있던 제약사 머크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왜 공개를 했죠? 자, 비공개일 때는 임상 성공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계약을 했다는 걸 공개를 하면서 추가로 여기서 마일스톤 증가 임상 단계에 따라서 지급하는 거, 마일스톤이 이제 총 1조 4천억까지 증가를 했고, 그리고 여기에 판매 로열티까지 비공개긴 하지만, 로열티까지 제시를 했다는 거는 시판까지 본다는 거예요. 누가 머크는 엄청나게 큰 미국의 제약사죠. 키트루다 매출은 1년에 얼마다? 33조다. 전 세계에서 제일 매출이 높은 약이 1등 매출이 키트루다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뭐 특허 관련된 내용하고 하면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이건 패스하고 어쨌든 머크가 자기네가 계약한 게 맞다는 거 공개했고 마일스톤 늘려놨고 판매 로열티까지 제시했고 원래 비독점이었지만 독점 계약하자고 계약을 변경한 게 올해 2월이었죠. 이렇게까지 했으면 당연히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머크가 잘 알까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뭐 개인 전문가들이 잘 알까요? 당연히 머크가 훨씬 잘 압니다. 당연히 이렇게 공개했다는 거 성공률이 높다는 거를 미리 이제 대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내일 휴일을 앞두고 그래도 좋은 흐름 나왔어요. 오늘 좀 종가로 가면서 지수가 좀 밀리면서 알테오젠도 오늘 상승을 좀 반납하나 싶었는데 다행히 올리면서 나왔죠? 이렇게 올리면서 마감했다는 게 상당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기존 대장이었던 얘랑 차별점을 뒀다. 이제 각자 노선 가는 겁니다. 각자 노선을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이오 치고도 전환 사채도 없고 상당히 재무도 바이오치고 훌륭하고 너무 좋은 모범적인 그런 기업입니다. 저점에 잡으신 분들 너무너무 좋겠지만 이렇게 유구간에 잡은 것도 실제로 키트루다 SC가 28년까지 혹은 29년까지 발표한 매출 전망 이게 50조까지 늘어날 거죠. 50조까지 전망하고 또 SC 제형이 키트루다 대체율도 90%가 넘어갈 거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사실로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지금보다 훨씬 높은 그런 위치에 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레포트도 계속 타겟 프라이스를 상향시키고 있죠. 지금 3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단기간에 갈지 아닐지는 레포트를 보고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기회가 재료가 살아 있다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테오젠 중간 점검 해봤고요. 사실 수급 말고는 이 차트 흐름 말고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저점 이탈하지 않고 계속 보여주고 있고 거래 대금이 천억, 이천억은 그래도 꾸준히 나와주고 있다. 여기서 실망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 이 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하락이 나오면 그때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전략을 짜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저점이 얼마인가요? 15만 8천 원, 16만 원 정도 되잖아요. 16만 원. 네, 15만 5천 원. 15만 5천 원을 이탈하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미리미리 짜두셔야 되는데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긴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 잡으시는 분들은 지금 요 횡보하는 구간 16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 이 구간에서
네, 스타트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장이 일시적으로 좀 외부의 요인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장이 밀리면서 조금 16만 원 밑으로 빠질 수는 있지만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 얼마까지? 15만 9,400원까지 빠졌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반등 나오거나 장 중에 아래꼬리가 달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할로 접근하시거나 매수 타점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6월까지 앞으로 한 달, 1개월에서 1개월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안에 슈팅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마지막으로 이거 매수매도 타점, 나는 실시간 대응이나 매수매도 타점 잡는 게좀 어렵다, 좀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상단에 전화번호 010 네, 5904에 8931번으로 구독이라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만 보내드릴 거거든요.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 방법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주주님들 모두 행복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슈팅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